전원 모드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원 모드입니다. 전원 모드들은 모두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,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가 달려 있어 전원을 켜고 끌수 있었습니다. 자, 우리가 두 번째로 사용했던 전원 모드입니다. 이 모드는 사물 인터넷 모드를 사용하기 때 사용했던 모듈로서 USB로 전원을 공급받았습니다. 입력 모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디지털 입력 모드인 펄스와 롤러 스위치 그리고 사운드 트리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펄스의 경우 전기를 0과 1 주기적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안에 있는 조절부 스피드를 조절해서 0과 1 속도 주기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. 롤러 스위치입니다. 롤러 스위치도 스위치가 닫혔을 때 혹은 열렸을 때 전기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디지털 입력 모듈이었습니다. 클로즈 혹은 오픈으로 바꿔서 원할 때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었습니다. 디지털 입력 모듈의 마지막인 사운드 트리거입니다. 사운드 트리거도 어떤 특정 이상 크기의 소리가 감지되었을 때 전기를 보내주는 디지털 입력 모듈이었습니다. 소리에 대한 민감도는 아래 있는 조절부로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. 아날로그 입력 모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슬라이드 딤머입니다. 슬라이드 딤머는 연속된 값을 보낼 수 있는 아날로그 입력 모듈이었으며, 왼쪽에 있을 때 0, 오른쪽에 있을 때는 99, 이런 연속된 값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 아날로그 입력 모듈인 압력 센서입니다. 압력 센서는 달려있는 이 부분, 동전과 같은 부분을 누르는 힘을 측정하여서 전기적 신호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 센서였으며 연속된 값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.